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편에 이어서 블루베리 해충 방지에 관한 연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해충은 꼭 여러분들이 연재를 통해서 숙지를 해 두셨다가 그 피해가 확산이 된 이후에 방제를 하면 블루베리는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해충들에 대한 연재를 숙지를 하신 다음에 예찰을 통한 조기 진압을 반드시 실시를 하셔서 블루베리가 상처받지 않는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나무로 재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동안 각종 나방류에 농가들이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방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피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고 이것들을 방제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종 나방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블루베리 해충인 나방류들의 생태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에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방류 해충으로는 순나방, 잔나방, 쇠기나방, 흰불나방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주로 어린 순이나 또는 연한 잎들을 가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방류들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을 해서 연중 2회 내지는 3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 내에서는 즉 비가림하우스나 가온하우스 시설 내에서는 더 일찍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연중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주로 작물체에 잎을 가해를 하게 되는데 잎의 뒷면에 앞면보다는 뒤쪽 면에 20개에서 50개씩 무더기로 알을 낳게 되는데 부화 후에 어린 1에서 2령 유충들, 즉 아주 어린 유충들은 잎 주변에서 무리 지어서 가해를 시작해서 3월부터 분산해서 잎 뒷면이나 줄기까지 서서히 그 피해를 세력을 늘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그 새를 늘리기 전 단계 어린 잎을 가해하는 초기 시기에 꼭 예찰 활동을 통해서 줄기까지 번지지 않도록 초기 진압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방류들에 대한 생김새나 또 피해 상황들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역시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미국 흰불나방 유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진에 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밀집되어서 마치 굼벵이 같이 보이기도 하는 바로 이 녀석들이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이 되겠습니다. 포장지 내에 이렇듯 갈색 모양을 띠고 있는 잎이 발견되면 바로 그 사이에 이렇게 유충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자란 유충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마치 쐐기벌레처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미줄 형태를 유발을 해서 녀석들이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미줄이 처지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예찰 활동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과 이런 유충과 조금 더 자란 유충들을 발견하게 되시면 바로 그 가지를 반드시 잘라서 소각 또는 완전 밀폐하여 블루베리 포장지와 완전히 격리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흰불나방의 피해 상황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미줄 형태의 이런 줄을 치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녹색의 정상적인 잎과 달리 갈색으로 완전히 색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흰불나방의 피에는 갈색으로 변한 남은 잎과 거미줄이 함께 쳐져 있다는 그것을 예찰 활동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의 예찰과 방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잎과 줄기를 가해하는 나방의 경우에 노숙 유충 시기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린 유충들이 군집을 이루어 발생하는 초기나 또는 성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초기에 즉시 방제하는 것이 나방류 방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알에서 깨어나 잎을 말아 들어가거나 숨기 전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물리적 방제로는 방충망 또는 해충 포집기 등을 설치를 통해서 방제를 할 수가 있고 친환경 농자재에 의한 방제로는 살충력 검증을 통한 선발적 우수 농자재를 이용을 해서 직접 살포하는 방제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친환경 농자재를 취급하는 곳에서 나방류 방제 약재를 구입하셔서 살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시설 비가림 재배의 경우에는 측창이나 또는 출입문에 방충망 처리를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나방들을 차단을 해야 밀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물리적 방제와 함께 친환경 농자재를 살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방제와 그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 재배 시설 작물의 나방류 방제를 위한 대표적인 친환경 농자재 주성분은 제충국제 또는 고삼제제 및 님오일제제와 같은 친환경 식물제제와 곤충병원성 곰팡이 등 미생물제제 등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데 이러한 각종 제제들을 직접 농가들이 구입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제 경우 친환경을 제제를 전문으로 만드는 취급하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면에서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나방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녀석들의 특징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잎마리 나방인데요. 이 녀석은 각종 나방류 중에서 블루베리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나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감염된 잎은 접히거나 말려 들어가고 월동한 번데기가 봄에 나방이 되고 나무 껍질에 알을 낳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 나방류인데요. 늦은 봄 번데기에서 나온 짙은 회색의 이 나방은 잎의 뒷면이나 과일에 알을 낳는데 알은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그 유충이 과일 꼭지 부분으로 뚫고 들어가서 수일 내에 과육을 다 먹어치울 정도로 과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유충은 나무 밑에 있는 잡초나 전정목 안에서 월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밤나무류인데요.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블루베리의 과실이 약 4분의 1쯤 있게 되었을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녀석들도 과일을 6개까지 거미줄과 같은 잎으로 싼 다음에 그 안에서 과실 내에 침입해 갉아먹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모충이 더 자라면 땅으로 내려와서 잡초나 두엄, 더미 밑으로 땅속에 꼬치를 짓고 그 속에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미줄을 치는 형태를 보고 몇몇 농가들은 이게 거미가 주천원지로 착각을 하는 일으키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두 거위벌레인데요. 성충은 갈색이나 금속성의 회색을 띠고 있는데 혼색으로서 얼룩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둥이는 길게 나 있어서 날개마다 네 개의 혹이 있고 또 블루베리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성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눈이나 꽃을 갉아먹는 즉 꽃을 가해를 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매미충인데요. 성충은 짙은 초콜릿색을 띠며 머리 부분이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고 4월경에 알이 깨어나 초여름까지 성충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요즘에 핫하게 블루베리 농가에 피해를 주는 녀석이 바로 미국 흰불나방인데요. 이 녀석들도 역시 입에 주로 가해를 하고 기생하면서 사는데 피해 발생된 현황은 사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고 역시 이것도 꼬치로 거미줄처럼 줄을 채고 그 안에 많은 개수의 알들을 낳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루베리를 가해하는 각종 나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블루베리를 가해하는 나방류들은 더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녀석들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 해충은 반드시 예찰 활동을 통해서 그 피해가 초기에 발견이 된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조기 진압이 블루베리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꼭 그 특징을 숙지를 해 두셨다가 초기에 예찰 활동으로 초기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 블루베리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